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로켓펀치입니다. 선수 입장.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실 선수분들은요, 울림의 미래를 이끌어갈 든든한 제 동생들이죠. 로켓펀치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언니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려요. 네, 로켓펀치 비타민 주리입니다. 안녕,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양갈래하고 온 연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반가워요. 네, 핑크머리 개 윤경입니다. 핑크머리 개. 네,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안녕, 막내 다현입니다. 와, 우리 로켓펀치 동생들이 영스트리트는 몇 번 나왔는데 네. 제가 진행하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랑 또 이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어쩐가요, 여러분? 아, 너무 반가워요. 맞아요. 진짜. 네. 언니 안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자리가. 어, 좋네요. 뭔가 든든해요, 또 와주시니까.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저희도 언니가 해줘서 약간 긴장이 하네요. 네, 진짜. 아, 다행이다.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요. 벌써. 근데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아, 네. 긴장감 가지고. 네. 긴장감을 가지고. 아, 좋습니다. 또 영스에 근데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배텐 러브 게임 영스가 세 번째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고, 된 거죠? 아이고. 네?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언나닝.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컴백하고 제대로 찾아온 건 처음이니까 아, 이게 제대로 맞죠. 맞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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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배튼이랑 러브게임은 컴백 전에 다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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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컴백,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라디오. 어, 대박. 야!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휴. 잘 넘어갔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로켓펀치가 약 1년 만에 세 번째 싱글 앨범으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네. 앨범 제목이 붐. 어떤 앨범인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네, 또 이제 붐에는요 저희가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타이틀곡 붐, 그리고 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얼라이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신나는 곡인 Give Me Your Heart까지 저희의 다양한 매력들을 담은 앨범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번에 하이틴과 이 세계의 조합 평범하지 않은데 네. 이 컨셉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어, 탄생? 이제 많은 분들의 회의와 아~ 이야기들이 걸쳐져서 로켓펀치의 아~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컨셉으로 제가 컨셉 도전.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타이틀곡 제목도 붐. 네네. 곡 소개 또 궁금하거든요. 붐. 제가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막내 다현 씨. 네. 좋아, 좋아. 저희 타이틀곡 붐은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인데 와우. 저희의 에너지를 완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니까, 그리고 중독성도 굉장히 강하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특하다. 기특해서. 아, 근데 진짜 기특하다. 다현이 완전 애기 때 봤는데. 그쵸, 곡 소개도 하고. 맞아요. 아, 진짜 많이 컸네요. 아이고. 아, 키도 많이 컸더라고요. 맞아요. 키 진짜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맞아요. 아, 그럼 혹시 곡 소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 주리 씨요? 아, 언니. 언니 아니에요. 주리 씨 아니에요. 이제 연희랑 다현이가 다 말했는데 네. 아 그래도 더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어, 우리 안무가 이번에 아~ 진짜 귀엽시음. 네. 언니도 1초만으로 달할 수 있는. 아, 진짜. 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아, 봤죠, 봤죠. 네, 얼굴 댄스라는 네. 포인트 안무도 있는데 네. 그것도 뭔가 보는 재미도 듣는 재미도 있는 이번에 붐이 그런 노래입니다. 와, 맞습니다. 진짜 잘한다, 소개. 너무 잘해요. 네.
아니 또 빼먹은 거 없어요 소희씨? 빼먹은 거요? 아 이거 다 간다. 저희들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곡입니다. 와 대박이다. 소희도 진짜 많이 컸다. 그쵸. 옛날에 몰래 아이스크림 먹었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그니까요. 아 진짜 많이 컸네요. 네 유현일님께서 이 밤 갑자기 텐션이 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 독특한 스토리가 담겼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이번 붐 뮤비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명 세 명 이제 스토리가 나누어져서 진행이 돼요. 네. 이제 브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경쟁을 시작하는데요. SNS 상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네. 아 우리가 나눠질 게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악플러들을 향해서 아. 달려가야 한다, 무찔러야 네. 한다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장면이 SNS 상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네. 무찔러러 가는 장면이. 네. 그래서 저희가 더 화제가 되고 오히려 더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멤버는 연희, 윤경, 소희, 주리, 수윤, 다현. 맞아요. 다현? 네.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눈 거예요 이 멤버를? 이거는 그냥 회사가 심층적인 이제 어두운 컨셉은 누가 더 시크한 아, 컨셉을 맞아, 잘 맞아. 소화할 수 있나. 아, 설마 아 대표님? 아 대표님까지는 아니고요. 아, 중간쯤 본부장님이 아, 본부장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또 통하네요. 네. 같은 회사다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속 또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고 악플러들을 쳐넣는 장면도 있었는데 맞아요. 각자 어떤 무기를 또 갖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리 씨. 네, 저는 방망이. 방망이. 방망이를 네. 갖고 네. 있었어요. 연희 씨는요? 연희는 바주카포. 엄청 큰 바주카포를 들고 아~ 촬영을 했습니다. 옛날에 땡땡땡 어드벤처에 나오는 바주카포. 다같이 아, 네. 수현씨 아, 저는 쌍권총을 쐈어요. 어, 권총을 멋있다. 잘 어울린다. 윤경씨. 네, 윤경이는 망치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아, 망치. 멋있게. 와, 좋네요. 망치 아니 갑자기 돈가스 생각나네요. 망치. 맛있겠네요. 맛있겠네요. 소희씨. 저는 장총을 장총. 사용했습니다. 오, 멋있다. 엄청 길었어요. 다현이는요? 저는 활이랑 수류탄. 오, 잘 어울린다. 아, 잘 어울린다. 활 잘 어울린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활 되게 잘 어울려. 좋다. 근데 다현 씨만 왜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약간 막내여가지고 막내 특권을 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 많이 무찌르라고. 아, 막내 특권이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다들 무기는 직접 고른 거예요? 혹시 이것도 아니요. 본부장님? 네. 네. 본부장님. 이제 니지 본부장님. 잘 어울리는 것들을. 맞아요, 맞아요. 새로 오신 본부장님. 예, 예, 예. 근데 캐릭터 해석을 되게 잘해주세요. 아, 진짜 네. 아, 그럼 다들 자기 무기에 만족하시나요? 오, 저는 네, 너무 좋은데요. 만족합니다. 근데 다 잘 어울리는 무기로 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본부장님. 아, 역시 본부장님. 역시 센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로켓펀치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로켓펀치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과 주전 멘트도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로켓펀치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 붐 듣고 오겠습니다. 로켓펀치의 붐 듣고 왔습니다. 와 너무 청량하고 먼저 아기자기한데요. 아기자기해요. 이 날씨에 듣기 너무 딱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자기 전에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언니, 학교 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언니 꼭 듣고 인증해 주세요. 저희 기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뚜뚜루뚜. 아, 아니 모닝컬러 뚜뚜루뚜루뚜. 어, 좋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자 번갈아 가면서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주리 씨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 네 0304님 멤버들 녹음 비하인드 있나요? 녹음 비하인드 궁금해요. 녹음 비하인드 비하인드 있어요.
뭐예요? 재질이 있는데요. 네. 그 이 노래는 완전 하이텐션으로 그 녹음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키가 높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혼자 그 방에 있는데 점프했어요. 점프하면서요? 점프도 하고 손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녹음해야 되니까. 네. 입꼬리도 멋있다. 진짜 눈까지 올리고 그렇게 해야 나나나나나나나 뭔가 그런 텐션이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기뻐야지 또 기쁘게 나오니까 녹음을 네. 받으면서 맞아. 맞아. 그런 텐션을 끌어올리는 거 되게 중요하죠. 맞아. 또 다음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황은정님께서 은빈님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보라 온 했더니 이쁜 분들이 많네요. 로켓펀치님들 반가워요.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뻐. 감사합니다. 맞아. 좋습니다. 또 얼마 전에 주리, 연희, 수윤 씨가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네. 퀸덤 퍼즐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참가를 했었는데 서바이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네.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아, 박수 쳐주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챙겨봤는데 진짜요? 아, 근데 그런 거 알아요? 뭔가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잘한다 잘한다도 너무 좋은데 어떡해 못 보겠어 아~ 같이 긴장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순간 어떡해 이렇게 됐다니까요 약간 진짜. 영화 보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잘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잘 돼 맞아요 이게 멤버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연희 씨 신발끈 풀렸을 때 어떡해 어떡해 진짜 저희도 그건 우리도 우리도 아 진짜 멀리서 저도 같이 어떡해 진짜.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또 방송을 챙겨봤어요 그러면? 네, 네. 저희 방청동방 공방 진짜 열심히 그럼 막 생방 계속 챙겨봤겠구나 다 챙겨봤어 계속 챙겨봤어 진짜 든든했겠다 진짜 진짜 최고였어 숙소 오면 막 같이 고민도 해주고 무대 이야기도 같이 하고 어떻게 생각했지 네.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좋다.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또 경연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도 궁금하거든요 아 경연하면서 저는 사실 멤버들이 방청 와줬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아니 앞에서 이제 주접을 그러니까 이런 글을 네, 그 주접을 핸드폰에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동받았겠다 이제 또 멤버다 보니까 이제 리얼한 리액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은경이가 또 리액션을 너무 잘해서 리액션 분량이 저보다 많았어요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아 참가자보다 네, 맞아. 참가자보다 방청 온 친구가 더 많아서 집이 있었어요 아, 만들어주셔가지고 좋지 와, 대박이다 그래서 한동안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퀸덤 퍼즐 방청 온 핑크머리 누구냐 아 진짜로? 네. 맞아요 많이 잡혀 그래서 그걸로 입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핑크머리 개 핑크머리 개로 통했구나 네 핑크머리 개가 되었습니다 와. 그럼 연희 씨는 기억에 남는 순간 있었어요? 저는 그 무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수윤이랑 같은 팀이 아니었고 주연이랑 같은 팀이었는데 수윤이랑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때 이제 수윤이랑 같이 나왔던 딱 한마디가 수윤이 지나가면서 언니 잘해요라고 말하고 저도 이제 화이팅 할게 하고 이렇게 딱 악수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이 딱 기억에 남아요. 멋있다. 뭔가 진짜 경쟁인데도 그런 선의의 경쟁이죠. 네, 그런 네. 느낌이어서 뭔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감동. 지금 든든했겠다. 그 안에서도 든든했겠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세 명이라서 진짜 든든하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 든든했어요. 아 저도 진짜 많은데 그래도 은비 언니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은비 언니 덕분에 때문에 스태프님들 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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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은비 언니가 그 은비 언니가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걸 네. 듣고 맞아, 제가 그 키웠으니까 제가 그걸 듣고 아 선생님이라고 그 다른 스태프님들에게 말해야 되구나라고 생각돼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파이널까지 계속 선생님 그 이렇게 스태프님들이랑 하고 있었는데 스태프님들이 은비 언니를 기억 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울림이 네, 울림이 원래 그래요? 울림이 뭔가요? 원래 그래요? 네. 근데 저 네 그런 에피소드가 와, 있었어요. 이래서 조기 교육이 아,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네. 네. 또 저까지 생각나게 할 정도면 진짜 고마워요. 은비 언니가. 권은비의 영스트레이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로켓펀치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주리 씨, 연희 씨, 수윤 씨가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동안 우리 막내즈 네. 인형 소희 다현 씨는 청량한 여름 노래 냈는데 곡 소개 부탁드려요. 궁금해요. 네. 아, 곡 소개 소다 곡 소개 처음 해보는데 네. 이제 7월 달에 나온 곡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과 굉장히 어울리는 아주 귀여운 진짜 노래 캡슐 노래 중에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제일 귀여워. 진짜 상큼한 노래니까 네. 한 번씩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막내즈끼리 이렇게 또 노래 낸 게 이번 처음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완전 처음. 그럼 또 준비하면서 또 다른 감정들이 또 이제 들었겠네요. 뭔가 대기실 있을 때도 우리 딱 세 명만 있으니까 네. 되게 뭔가 없어 보이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둘이 텐션을 네. 엄청 끌어주는 아. 타입인데 저희 세 명 있으면 또 근데 이렇게 되게 조용하게 수다도 많이 떨기도 하고 아~ 다른 분위기로 되게 좀 재밌게 아~ 준비를 했던 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면 막내들 셋이 유닛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윤경인데요. 네. 발매를 한번 했잖아요. 네. 이제 프로젝트 음원이지만 로켓퍼즈 내에서 유닛 자체를 낸 게 처음이니까 진짜 되게 팬분들도 새로워하셨고 뭔가 나중에 이런 곡들로 콘서트나 팬미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팬분들도 대중분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리더는 이제 누가 되게 윤경이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저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주경이가 소희 씨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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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소희 해야지. 소희 해야지. 소희가 해야지. 그래요? 윤경이 제가 할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제가 할게요. 다현 씨, 다현 씨 하고 싶어요? 리더 없는 팀으로 그냥 리더 없는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아. 믿어 없어도 돼. 좋습니다. 계속해서 로켓펀치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로켓펀치의 소다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사랑스러운 울림 동생들 로켓펀치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번갈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3079님께서 로켓펀치 멤버들이 은비 첫인상을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 같다던데 은비가 딱 봐도 울림 연습생들 중에 짱인 게 느껴졌다고 와우. 서로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와 이거 방송에서 말한다 이거네요. 와 최초 대박. 자,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따 회사에서 만나시죠. 무서워요. 맞아 소희 씨. 네? 제가 소희 씨를 제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소희 씨한테 연습을 하라고 제일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소희 씨, 진짜 네. 엄청 실력이 부족했던 터라 연습생 때는 아, 아닙니다. 은미언니 아닙니다. 은미언니한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언니로서 되게 충고랑 네 많은 혼남을 받기도 했어요. 한방이 살짝의 혼남을 받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언니 당황하셨나봐요. 은근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여러분. 저는 기억에 나는 게 네.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울림 연습생 한 사람들은 꼭 알만한 언니의 그 빨간색 남방이 있어요. 난방을 허리에 두르고 아 뭔지 알아요. 연습을 열심히 멋있다.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밝게 연습했는데 밝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몇 살 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들 뻘쭘했나 봐요. 아, 아 이러고 있으니까 언니가
인사할까? 한 명씩? 아~ 이렇게 딱 정리를 아, 해가지고 그래서 언니가 아 언니가 짱이구나 결론 짱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언니가 아 그쵸 왜냐면 또 새로 들어왔는데 뻘쭘하게 할 수 없으니까 네. 한 명씩 다 인사를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맞아요. 또 시켜줬죠 진짜. 주도적으로 제가 그때 리더였어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 한 팀이었다는 게 그니까요 진짜 아니 제가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랑 데뷔했으면 저 혼자 너무 성숙했겠죠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 또 좋은 이야기는 좀 없나요, 지리 씨? 아 근데 저는 저 인사가 연습실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저 아 진짜 감동적인데 그래도 이거는 제 감동적이에요. 진짜 완전 잘했잖아요. 그 맞아. 연습생 중에 완전 잘했잖아요. 은비 언니나 을림이 네. 너무 잘했잖아요. 네 명이. 네. 근데 언니는 진짜 그 만나지 얼마 안 됐는데 일본어로 다시 한번 라고 주리 모이카이 야로 때 아 다시 한번 하자고 연습을 같이 해줬어요 그 파이널 때 와, 그런 것들 감동. 진짜 많이 기억나요 미다미다 모이카이 시마쇼 이렇게 제가 그때 일본어를 썼었다고요? 네 언니가 그 한마디 언니 진짜 열심히 했네 네 진짜 저희는 항상 그랬어요 저희는 데뷔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일단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그니까요 그리고 운동도 진짜 맞아요. 많이 했고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완전 주도적으로 그리고 맞아요. 연습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 나고자가 생기는 게 싫어서 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맞아. 뭔가 엄청 그러니까 그 나고자는 힘들었겠지만 진짜 어떻게 역세자고 끌어당긴다고 해야 되나? 맞아, 어떻게든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다 같이 맞아. 데뷔를 하기 위해서 맞아. 맞아. 언니가 진짜 리더를 잘해줬어요 지금 제가 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아니, 네, 그래서 그때 무섭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 진짜 잘했어 아, 저는 언니랑 한강 갔을 때 진짜 좋았어요 진짜 다 같이 간다니까 치킨 먹고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풀어지는 순간이 많이 없었죠 맞아요 많이 네. 없었어요 항상 완전 이렇게 쫙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다 실력이 빨리빨리 잘 늘어난 거 같아요 그건 맞는 거 같아 진짜 맞아요 고마워요 그건 진짜 네 제가 아끼는 동생들이 나왔는데 이 코너를 이제 꼭 하고 가야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입니다 네 룰은 간단하고요 저와 멤버 한 분씩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여섯 분이니까 총 여섯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한다면 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단 실패한다면 땡이고요 아쉽지만 오늘 선물은 없습니다 다음에 영웅스 나오면 다시 도전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또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맞아요 네. 저랑 제일 잘 통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굴까요? 저 연희 언니 아무래도 같이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같은, 제일 오래 했죠 연희 언니 제일 오래 하고 같은 MVP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딱 팀이 있었는데 연희가 막내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딱 연희랑 이렇게 오래 연습을 하다가 어찌저찌 돼서 다 흩어진 다음에 저랑 연희가 남고 이제 또 나머지 친구들이 다 같이 또 합류해서 또 연습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연희랑 함께한 세월이 생각보다 긴데 맞아요.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다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아, 네.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누구야 아, 이 팀 저랑 안 맞네요 아, 여름 대 겨울로 가볼게요 네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울 와 이거 완전 갈렸다 완전 갈리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해 주세요 먼저 주리 씨부터 갈게요 네 더 도전하기 힘든 것 혼자 공포 영화 보기 대 혼자 귀신의 집까지 힘든 거죠 언니 힘든 거 힘든 거 하나 둘 셋 혼자 귀신의 집까지 이거 쉬운데? 이거 진짜 자신감 있었어요 네. 연희 씨입니다 네. 은비가 로켓펀치에 합류한다면 리더는 은비 대 연희 이런 하나 둘 셋 은비 당연하죠 네. 근데 맞췄어 수윤 씨 네. 솔직히 둘 중에 더 좋은 노래는 더 플래시 대 붐 언니 아시죠? 네. 하나 둘 셋 붐 맞추고 있어 대박 oh 윤경 씨 울림의 비주얼 짱
오 마이 갓. 아, 왜 다 저를 걸고 넘어지세요? 은비 대 윤경. 하나, 둘, 셋. 윤경! 윤경! 좋습니다. 진짜 대박. 소희 씨, 더 힘든 상황입니다. 24시간 공복 안무 연습 대 24시간 공복 보컬 연습. 네, 네, 네. 하나, 둘, 셋. 24시간 공복 안무 연습. 아이고. 진짜로? 아니, 아니, 아니. 맞췄어야 되는데 제 의견만 생각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마지막 다현 씨. 네. 룸메이트로 더 별로인 사람. 어. 불 켜고 자는 사람 대 코 골고 자는 사람. 하나, 둘, 셋. 코 골고 자는 사람. 그렇지. 5개 맞았어. 대박. 이렇게 총 6문제 중에 5문제를 통과해서 오.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먼저 주리씨. 네. 공포영화 혼자 보기랑 혼자 귀신의 집 가기 중에. 언니 이거는 진짜 혼자 귀신의 집 가는 거는 진짜 공포영화를 3D로 보는 거잖아. 좀 무섭죠. 공포영화를 3D로 진짜 그거 할 때 그거에 비교하면 혼자 공포영화는 거미지. 이 정도는 거미지. 거미지야. 그치 언니. 오 진짜요? 츄츄츄츄츄 저희가 이거 연습했잖아요. 진짜. 네. 갑자기 막 고개가 절로 나오네요. 네. 아, 제가 후지큐랜드에 귀신의 집을 갔다 왔거든요. 네. 세니츠메큐. 어, 근데 진짜 일단 되게 넓어가지고 오래 걸리거든요. 어, 언니 그거 진짜 유명한데. 네. 근데 혼자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쵸. 네. 혼자 아니죠. 혼자 가면 안 돼. 네. 무서웠습니다. 무서워. 나중에 가게 된다면 꼭 멤버들이랑 함께 가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멤버들 중 나는 이 친구와 가야 한다. 한 명만 꼽자면 누구랑 네. 가실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누구랑 가요? 무섭잖아. 맞아. 아니 진짜 무섭잖아. 그 윤교인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 갑자기 막 건드려서 귀신 나오고. 근데 호기심이 많은 타입. 없어요, 언니. 아 은비 언니. 어, 저랑. 가랑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든든하게 지켜줄게요. 우와. 네, 좋습니다. 우리 연희 씨. 네. 로켓펀치에 제가 합류한다면 리더는이라고 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또 원래 그냥 원래부터도 그렇고 원래 그냥 언니는 영원히 저희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 리더가 꼭 뭔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보다는 의지도 많이 되고 든든한 존재가 언니가 항상 지금도 되어주고 있어서. 네. 충분히 저희가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언니 들어오면? 맞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같이 하면. 근데 제가 같이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떨어지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이에 끝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좋고 저는 일단은 아직도 연희가 리더인데 너무 애기 같아요. 막내 같아요. 언니가 보기에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쵸. 근데 연희가 리더가 처음 됐을 때 저 너무 신기했거든요. 막내 연희가 리더라고요? 아. 회사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요? 진짜. 했는데 너무 또 잘 팀을 이끌어주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많이 이렇게 했을 했구나. 때 언니한테 막 그런 고민 상담도 되게 맞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연희 잘해주고 있어요. 로켓펀치의 영원한 리더는 연희씨지만 이게 또 질문이니까 네. 치킨을 받기 위해서 합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수연씨 네. 솔직히 둘 중 더 좋은 노래 더 플래시 대 붐이었어요. 네. 서로의 노래 우리 각자 장점 하나씩 말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우선 네. 저는 더 플래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언더워트 진짜 좋아하고요. 아 갑자기 언더워트 나왔네요? 아 진짜 언니 언더워트 나왔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너무 아니, 너무 예뻤고 너무 좋고 진짜 저는 이 노래가 역주행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회사한테 1일 더 언니가 네. 많이 이 노래로 뭔가 더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아 진짜요? 매니저님한테 제 사소한 고민까지 아 대박이다.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진짜 다행이죠. 너무 좋아요 언니 노래가. 그냥 언니 은비 언니 그 자체 맞아요. 아무도 커버 못할 거 진짜 여신 여신 칭찬 감옥이다. 여신 여기 너무 힘드네요. 저는 붐이 좋았던 건 일단은 사실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들인데
좀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반전 매력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이 노래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표현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에서 엄청 밝고 그리고 맞아요. 뭔가 그 팀의 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안무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합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이고야. 윤경 씨. 자 이야기 해볼까요? 오마이갓. 이거는 그 사실 윤경이가 맞는 맞아요. 왜냐면 아니, 우리 연습생 때 윤경이 진짜 예쁘다고 맨날 했잖아요. 맞아요. 맨날 얘기했죠. 맞아요. 비주얼 멤버였어요. 맞아요. 팀에서. 윤경이가 비주얼 멤버였어요. 저희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저희 다 윤경이 어떻게 얼굴 저렇게 찌끄매? 코가 어떻게 저렇게 높아? 맞아요. 언니 자기 소개잖아요. 아 무슨 소리세요? 언니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상 말하던 멤버였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완전 우리 맞아요. 모두가 인정입니다. 인정합니다. 네, 울림의 얼다. 네. 얼다, 얼다. 울림의 비주얼 윤경씨. 네. 땅땅! 좋습니다. 소희씨 네. 더 힘든 상황은 24시간 공복 안무 연습 때 24시간 공복 보컬 연습이었어요. 아니 안무지. 아니 근데 저는 24시간 공복에 말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보컬 연습을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안무 연습은 하면 하잖아요. 우리 소희씨가 보컬실에서 안 나왔어요. 연습 안 나왔어요. 아 진짜 옛날 얘기가 끊이질 않아. 꿀바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컴백 전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번에? 진짜 많이 했죠. 개인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출근해서 이렇게 카메라 아직도 카메라 이렇게 세워두고 제스처 하나하나 연구하고 하거든요. 대박이다. 네. 노래 재생 계속하고 소희 씨 개인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와, 저희랑 같이 연습하면서 요즘에도 네. 많이 해요. 진짜 꾸준하다. 네. 그래야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 같아요. 사실 꾸준한 게 진짜 어려운 건데 맞아요. 또 우리 소희 씨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대견하네요. 은비 언니가 대견하대. 아, 네. 어떻게 난 소희가 제일 애기 같아. 그죠? 네. 연희도 당연히 애기 같은데 수연이랑 윤경 씨는 윤경 씨랑 다현 씨, 룸메이트로 네. 더 별로인 사람은 불 켜고 자는 사람인데 코 고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불 켜면 안대를 쓰면 되잖아요. 아. 그 생각을 해서 맞아 맞아. 다행히 제 룸메이트 소희 언니는 둘 중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희는 엄청 세근세근 조용이잖아. 맞아요. 남에게 절대 피해를 안 주고 혼자서 조용히 자요. 진짜 잘 자요. 우리 고요해. 저희가 또 그 탈의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탈의실. 거기서 다 같이 이제 쪼그려서 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소희는 조용히 잤어요. 항상 은비는 저 안쪽이 안쪽에 제일 우리 다 같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막 네, 다 같이 막 엄청 좁았는데 진짜 좁았는데 거기 진짜 꾸깃꾸깃 잘 잤어요. 거기 보면 잤을까? 진짜 아직도 생각나긴 하네요. 맞아요. 네. 진짜요. 거기서 몰래 먹고 막 이랬는데 아, 진짜 몰래 먹고 비밀이야. 거의 좋습니다. 가서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저희는 로켓펀치의 얼라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082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윤경양, 비눗방울 터뜨리는 거 연습의 결과인가요? 오. 무대에서 너무 잘 터뜨리셔서 놀랐어요. 와, 알려주세요.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네, 첫 방 날 이제 비눗방울을 예쁘게 뿌려주셔가지고 제 파트 때 만약에 제 옆에 있다면 터트려야겠다 하고 맨으로 서치를 했는데 다행히 딱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Something New라는 단어에 딱 터트리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터트렸어요. 정말 시간이 잘 지났어요. 비눗 대박. 여유로. 또 매 앨범을 계속 내다보니까 또 비눗방울까지 여유가 생겼네. 그러니까요. 생겼습니다.
다음 앨범 또 기대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박수님께서 로켓펀치 뒤늦게 입덕해서 요즘 영상부터 예전 영상들 찾아보느라 시간 순삭이네요. 이번 신곡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 마무리 잘해주세요. 네. 진짜 이번 활동 건강하게 활동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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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펀치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네. 마칠 네. 시간인데요. 와. 오늘 어땠는지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 주리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1분 만에 끝났어요. 아니 진짜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 은비 언니 덕분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저 연희인데요. 저는 은비 언니를 서로 바빠가지고 저희가 만난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수다 또 한바탕 떨고 가는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하는 것 같고 언니가 영수를 정말 정말 오래 해서 활동 때마다 은비 언니를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다. 에너지가 진짜. 좋습니다. 고마워요. 네, 시윤입니다. 오늘 약간 오늘처럼 이렇게 편한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약간 방송 라디오가 나가고 있을 때도 되게 편하고 라디오 비하인드로도 되게 편하게 있고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붐 활동도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듣고 계시는 리스너분들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로켓펀치 붐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퀸은비의 영스테이트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항상 연습생 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서로를 응원해주다가 이제는 각자의 맞아. 길에서 이제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언니가 이렇게 멋있게 DJ까지 하고 있는 언니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와 최고의 언니입니다. 눈물 진짜. 눈물이다 진짜. 앞으로도 서로 응원해주면 꽃길 걸어요 언니. 좋아.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오랜만에 은비 언니 만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뭉클한 연습생 때 일화도 얘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너무 또 색다르고 신기했던 것 같고 네, 은비 언니랑 이번에도 은비 언니랑? 이 아니라 멤버들이랑 이번에도 열심히 활동할 때 저랑 그냥 활동할까요? 네. 언니도 언니도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네 저도 이렇게 같은 회사인 언니랑 하니까 되게 편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저도 오늘 저희 동생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네. 재미가 안 끊어. 붐 활동 이제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맛있는 거 꼭 먹으러 가요. 좋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이번 활동도 영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컴백 때도 꼭 놀러 오십시오. 네. 네, 그럼 저는 3부 끝곡 듣고 4부 남의 사랑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로켓펀치의 Give Me Your Heart 듣고 올게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